녹화 안 되는 줄 알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어제 한 하프라이프 2 이어서 할게요. 왜 맨날 이게 스팀은 자동 저장이 있는 건 진짜 좋은데 내가 한 저장하고 조금 헷갈려. 이거 하고 이따가 잠깐 베니시드 좀 할까? 야, 어제 여기까지 했죠? 안에 내가 다 했던 것 같아. 다 하고 나왔지. 그니까, 이 스피커 감기 조심해가지고. 이제, 손이 또? 손이 갈래? 잠깐만. 나왜 인터넷이 렉이 먹었지? 이 옆에서 지금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거든요? 모니터 두 개예요. 한쪽 모니터에 내거 방송 소리 꺼놓고 옆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멈춰가지고. 뭐 치킨 광고 나오네. 아, 됐어. 자, 여기 데이터 열렸어요. 여기를 호우 나중에 뭐야 우와 맨날 이런 데에다가 핸드폰도 갈수 있는 아직은 어느 정도 준비를 시켜야 돼. 그리고 떨어지는 폭탄 같은 건 맞으면 꽤 아파요. 특히 꼭 우와 꼭내 밑에 깔려 터지면 진짜. 아, 목을 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네. 코코볼을 떨었지. 아, 사이 들어가는데 천장이 걸려요. 와우, 이 안으로 폭탄이 들어가. 어떻게 저 사이로 정확히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지붕이 있는 곳에 오면은 얼마나 정말 좋아. 뭐야 이거 하프라이프 2라는. 야야야야, 올라가. 넌할수 있어. 여기로 가서 올라가. 그건 아니지. 기름 위를 다니더니 차가 이렇게 미끄러졌나? 여기 좋지 나겠지. 아, 왜? 아, 뭐 했다고? 교통사고 났다고 골절이 되네. 조금 뒤로 와서 갑시다. 아, 야, 이거 봐봐. 그냥 안 올라가지. 아, 그냥 안 올라가지. 나는 정확히 중앙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느껴져. 천천히 가고. 원래 천천히 가면 더안 가지. 전이 가야 하는데.
깜짝이야. 아, 저 폭탄 위치 좀 그렇다. 어, 다행이야. 위로 가야 된다. 아이템이라도 죽여라. 가야지. 떠났습니다. 하하! 전화끌에 걸리면 강이 따라 올라가. 야, 이것도 강력하다. 터지고. 하나 맞지 말고. 수점. 와. 와서. 아이템을 챙기고 합시다. 총알 같은 거는, 지금 보면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게, 후방감 또 많이 모자라. 그리고 실드 채워지고. 예, 네. 퍼펙트 천왕님 안녕하세요. 알기로 여기 아래에도 텐이 있었거든요. 여기 레포대 여기 있었어요. 레포대하고 레포대 그 레포 얼마 전에 저기 기억이 나. 헷갈려. 그러네. 여기 템 있던 거는 이렇게. 여기 아래 원래 총 같은 거. 소리에 마이크 살짝 먹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마 헤드셋 그 마이크라 그럴 거예요. 그 뭐지? 잠깐만 확인을 하고. 아니 소리는 괜찮은데 이게 아마 지금 화면은 조금 잘 들릴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게임 소리 먹히는 게 아니고 그 헤드셋하고 제가 지금 스피커랑 소리 설정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 그래서 조금 마이크 소리가 마이크가 좋긴 한데 이게 조금 아프리카에서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딴 게임이랑 딴 건 더 괜찮은데 아프리카만 하다 보면은 조금 마이크 소리가 안 되겠네. 뭐 녹화할라 그러면 이게 내가 마이크를 완전 입에 갖다 대면 괜찮은데 아 이게 그 헤드셋이 제가 쓰고 있는 게 그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레이저 그 웨이코스사 레이저에 크라켄 7.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거의 나왔을 당시에 샀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17만 원이었거든요 헤드셋이.
제가 쓰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게 막 별 기능이 다 달려 있는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좀만 떨어지면은 주변 잡음으로 인식해가지고 그 좀 소리를 절감시키는 게 있어요. 왠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거 내가 알기로 분명히 이 위에다가 뭐 많이 쌓아가지고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 사다리 왜 있는 거지? 사다리는 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위로 올라가는 게 있었나? 헛. 어, 그렇군. 참고로 그 랩포대나 이거나 같은 이제 스팀 엔진 게임들은 이런 사다리로 올라갈 때 뭐 그 스팀 엔진 게임들 다 똑같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지금 제가 사다리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키하고 위로 올라가는 키하고 다 올라가거든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올라가 동시에 누르면은 두 배로 빨리 올라가요. 하나 누르는 것보다. 신기하죠? 세탁기. 그래, 세탁기를 밀어넣는 거였어. 안 들어지네. 응? 예? 그죠? 너 이걸로 부족하니? 아니네. 내가 버튼을 안 눌렀고. 여기 지금 여기서는 잘 실감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레포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빨리 올라가요. 거의 두 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빨리 올라가요. 나 넘어갑니다. 저기 아니야? 여기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우, 다 왔군요. You're Freeman, aren't you? 프리맨 박사님이죠? 정말 고든 프리먼 박사님. 고든 프리먼이 왜 유명한지를 모르겠네. 제가 원을 안 해서. 뭐 무슨 뭐 세상을 구했다고 하는데 그 원 내용이 무슨 기계를 부순다 그러나. 끊긴다고요? 그래? 잠깐만. 내가 지금 엑스플릿이 조금 렉 걸린 것 같은데. 됐나? 이제 조금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죠? 항상 템을 찾아야 돼. 템이 없으면 뭐 어떤 게임이든 똑같지만. 어? 나 기다리고 있었니? 미안해. 여기 애들이 날 피하는 것 같아. 뒷걸음질치는 게. 저기요? Here, take a look at this. 뭘 봐? This here's the dam. It's just up ahead. 그래. Eli's hideout is here. A stone's throw from the apron and nestled in the old hydro plant. 박사님은 의심천 이야기입니다. 제왕혈기가 따라붙은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좋은 소식은 보르티콘트 박사님 수상기에 약간 손을 해놨어요.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바꿔 나갑시다. 어허. 손을 써놨다는 게 보시면 알 거예요. 뭔가 만들고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야 거의. 대형 혈기에 있는 총과 같은 총이래요. 너는 그 총을 어디서 났니? The Freeman will accept this weapon or suffer greatly on the road ahead. 얘 말 쓰는 게 왈도체 같아. Farewell, Dr. Freeman. 잘 가세요, 프레임 박사님. Get going, Doc. We've got to break camp. 어서 가세요. 이제 여기를 없애야 돼요. 자, 갑시다. 잠깐.
아, 야. 야, 내가 열어드린 줄 알았잖아. 네가 안 열어줘가지고. 아, 좀 열어주면 빨랑빨랑 열어줄 것이지. 아이, 참. 아! 정말 싫다, 뻔하게. 아, 이게 방송이, 그, 뭐야, 와이드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고, 제 거 모니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모니터가, 그, 보통 그 16대 그 화면 그 직사각형 모니터가 아니고, 옆으로 지운 긴 모니터예요. 이게 그냥 진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모니터가. 모니터 설정이 당연히. 그 LG 모니터에 시네뷰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은 뭐 모니터랑 좀 비슷한 게 나올 거예요. 바꿨으니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조금 편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보통 하면은 아 봐봐, 그 여기 보통 모니터가 여기 마우스 커서가 보이나? 이게 F부터 여기 이렇게 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보통 모니터는 여기까지만 보여요, 화면이. 근데 이 모니터를 쓰면은 이쪽 옆을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화면을. 이게 FPS 게임을 하면 진짜 좋은 게 왼쪽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더 넓게.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물론 바꿀 수 있는데 굳이 거둘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잘 내려야 돼요. 이 아래가 그 독성 물질이라 땅이 아파요. 되게 내려와서 아, 여기 독도 나왔지? 사연통 있어? 터져줍시다. 헤드. 이게 줌된 상태에서 왜 안 쏴지는지 모르겠네. 사기라 그런가? 좋아. 이게 원래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아, 나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이게 있구나. 이렇게 쌀 필요가 없었네. 하나만 생각해. 좋아. 응? 총알 꽉 찼네. 원래 여기를 지나는 게 맞아요. 딴따요. 어, 뭐야. 깜짝이야. 아. 뭐라 야게 우리들. 아이고 참. 좀 이거 좀 세이브하는 장면이 여유롭게 넘어가면 안 되나? 여기 아프리카 또 왜 안 보여? 인터넷이 상해. 오우. 아파. 죽을. 아, 저 미사일은 도대체 어떻게 피해가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가 대나무 씨. 테스트라인 막아. 되는 듯 안 되는 듯 다 겹쳐. 원래 저기서 그 가스통이 떨어지는데 그냥 쏴서 맞출 거예요. 아, 나 정말. 이게 좋은 점은 이게 바로 멈춘다는 거야.
죽어 파나클. 징그러운 자식들. 뭐야? 왜 준비가 돼? 아야, 아 뭐야? 폭탄이 내 앞에서 터졌어, 하필. 아우, 아파라. 일단 아깝다. 응? 불이 꺼지던가? 불이 꺼지진 않을 텐데. 불 안 꺼지나요? 아! 호우! 가득 반악할 피해. 허. 역시 레이싱은 로드 킬이지. 야야야야, 번아크 귀신. 가스통 보면 일단 뚫게 돼. 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아, 저 미사일 너무 싫다. 저거 격추도 해줘야 되고 본체도 부숴야 돼. 나 유도라. 아, 와 이렇게 나는 안 보여도 저 미사일은 저를 쫓아와요. 아, 왜 진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해. 체력이 없어. 피할 수는 있어요, 피할 수는. 야, 내려가야 돼. 들어가. 네, 여기 있으면 난 맞진 않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옆에 오면은, 여기 안에 가스통이 들어있어요. 가스통. 저기 이거 뜨면은 터지면서 이렇게 문이 열려요. 여기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미사일 보자 들어오네. 싫다. 네. 아, 여기 어떻게 여기서 사격이 안 될 텐데. 여기 헬캣 좀 먹고 가자. 아, 이게 피하면서 격추가 되나? 아, 이게 절대 안 될 텐데. 그러다. 야야야야. 됐다, 하나. 괜찮아요? 아니 미사일. 미사일이 오 됐어. 좋아. 됐죠? 네, 오케이. 쫓아야 되네. 여기 막 급하게 갈 생각만 했어. 여기 또 다시 들어가야 돼. 여기 그 또 스팀 엔진은 또 특이하게 그 버니 오피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내가 좀 그냥 가는 게 가는 게 있고, 이게 아까 그 사다리 타는 거 말해줬죠? 앞키, 앞키를 이쪽 방향, 오른쪽을 이쪽 방향,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더 빠르고, 이거를 점프하면서 그 내가 지금 만약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요. 이렇게 하면은 더 빨라요. 이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하면은 더 빨라지거든요? 그거가? 내가 익숙하지가 좀 않은데 그냥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좀 빨라요. 뭐 버닝 합이라고도 그러고 버닝 홉이라고 봐야 돼. 이게 그냥 영어로는 HOP라고 쓰는데 그... 합이라고도 되고 홉이라고도 되고. 이게 원래 토끼 뛰는 소리를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못 넘어가지지 않겠지? 좋아. 드라이전인 것 같죠? 어? 친구한테 패브맨 들려. 약간 실화했어. 여기에 가다면 비행기가 나와요. 비행기가 이제 중간 모습인데 이 주변에 보면 아이템이 많거든요. 얘랑 다 있죠, 아이템. 맞고 제가 알기로 이 아래도 있을 거예요. 네, 어 뭐야, 저 배 타면서 먹어놓는 거야. 저 위로 지나가면서 먹어놓는 거야. 야, 이제 중간 모습이 나옵니다. 중간 보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게 뭐, 딱히 보스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 아까 우리를 계속 괴롭히던 코코몬을 냈어요. 그죠? 아, 이게, 한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모습이 안 써져요. 아이야, 아퍼라. 내 바로 위에 들어왔네. 죽어라. 야, 큰 거 온다. 도망갑시다. 일단 폭탄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야, 저거 너무 위험한데? 세 갈래로 떨어지는 거는 너무하셨나? 격추! 좋아. 그리고, 물에 보면은, 가스통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 붙이면은 피해를 입어요. 자, 이거 다 터져주고. 그리고, 저기 그 도르레가 있거든요? 문을 열어서 열고 저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 적이 있고 여기를 쭉 따라서 여기 보이는 저기 들어서 게이트를 열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여기도 그 저번에 게이트 열듯이 스킵이 되거든요. 어떻게 떠나 내가? 하프라이프 2 스토리를 모여서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얼마 안 왔어요. 그냥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저게 추격을 피해서 지금 딴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려. 아, 이거 안 내려지네. 여기서 올라가서 내리면은 또 저기를 또 스킵할 수가 있어요. 굳이 저거 다 안 누르러 가도 돼, 진짜. 이거 그냥 스킵하면 돼, 스킵. 이렇게 해서 내려 아 안됐다. 아 이렇게 해서 저기 올라갔을 거냐. 저 올라가서 버튼 누르면은 저기 위에 안 올라가세요. 저기 위에 아이템이 많긴 한데 그 아이템 지금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싸울 때마다 아이템이 거의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안 싸우면 아이템이 싸우면은 아이템이 안 얻게 되죠. 그니까 최대한 싸우는 걸 줄이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바로 올라가지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길어요 싸우는 게. 난이도가 어려움이라 하, 진짜 난이도가 어려움이라 또 저기 또 어려워서 저게 데미지만 높아진다 그러던가 막 그랬던데 어쩐지 아프더라고 애들이. 아씨
뒤. 어, 아야, 잘못 갔다. 아, 이게 또 직진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아, 하긴 직진으로만 들었으면은 일로 가란 얘기겠지. 이렇게 버그 써서 가란 얘기 아니고. 자, 떴고. 어, 아, 걸려서 떨어졌어. 밑에 오이였어. 아, 이거 스킵해야 빨리 가는데. 아, 저기 위에 진짜 긴데. 정말 긴 편은 아닌데, 진짜 이게 스킵하는 게 진짜 빨라요. 내려. 정말.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다. 아. 여기는 스킵이 안 되는데. 여기가 그나마 빠른 길인데.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원래 길로 갈게요. 저 이거, 이렇게, 승리하겠어 버그를 쓰고 싶진 않은데. 일단 힘들다, 힘들다. 아, 역시 여긴 안 돼. 여기 턱이 넓다. 그냥 증거공 때로 갑시다. 증거공 때로 가도 조금씩은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려. 다리. 헛. 이거 또 끝까지 안 올리면 또 내려가요,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절대 빨리 못 크게 놨어. 아, 봐. 아, 이게 도르래 들리고 있는 동안에 저기 넘어갔나니까? 아이, 참. 헛. 이것도 잘못 떨어지면 피해를 입어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탈이야. 여기 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아프니까 가까이 가지 말자. 이거 맨에 또 나온다. 아, 얘네 진짜. 야, 이래서 스킵하려 그래요. 너무 짜증나.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막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앞에 가서 맞추고 싶어도 애들 데미지는 높은데 명중률이 낮아가지고 깔가면은 잘 맞아요. 아, 좀 죽어라! 아, 참. 이거 안에 들어가면 적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들어가면 어? 이거 왜 안 점프한데? 여기 힐 캐시라 좀 채워갑시다. 아이 참, 여기 안 들어왔으면은 에너지랑 실드가 소모될 일이었는데. 아, 결국 들어왔네. 이제 어떻게든 스킵하고 있습니다. 스킵하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초반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아이템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지금, 탄약 오른쪽에, Alt로 표시되는 거죠. 이게 우클릭을 하면은, 아까 같이 미사일 공격 같은 게 나와요. 아, 일단 여긴 볼일 없고, 나갑시다. 타워 갑시다. 안에 느리니까.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주차장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 잘 보면은 저기 게리맨이 있어요. 그쵸? 저거는 얘가 게임 상으로 못 잡아요. 이게 그냥 시야에서 사라지면은 없어지거든요. 저걸 따라잡는 방법이 있긴 한데. 뻘짓이야 그거. 어, 내려가고. 와, 아, 여기 그냥 올라오면은, 아, 여기 걸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일단. 아, 일단 스킵을 못해가지고. 그럼 이제 저기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아프라이프트가 조금 옛날 게임이라 버그가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지? 또 나는 버그가 있어요. 이거 아이템을 이것도 잘 안 되긴 하는데 하고 아이템을 집으면은 이게 아이템이 좀 올라오겠죠? 그리고 아이템을 놨다가 점프했다를 반복해요. 조금 이거 커서 위치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빠르게 반복을 하면은 점점 날거든요? 이게 좀 걸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스페이스도 반복해야 되고 힘든데 좀 점점 하다 보면은 저 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프라이프트 이제 또 완벽하게 구매할 때 그때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줄게요. 그리고 이게 원래 점프대가 저기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여기도 잘 안 넘어가지던데. 이게 좀 위치가 무정이 굴어가지고. 어우, 나 왔어. 좋아. 예. 초보자가 하면은 길짜기 좀 힘들죠. 근데 어차피 그 이런 스토리류 게임 같은 거는 특히 하프라이프트는 조금 좋은 점이 뒤로 못 가요. 뒤로 못 간다는 점이 조금 좋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길 잃고 오랜만에 게임했는데 이제 길을 몰라. 근데 만약에 저기 길이 이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아 저기 길인가 하고 쭉 올라가겠지? 그럼 저기서 또 헤매? 또 뒤로 쭉 가? 아, 나 진짜 그런 걸 상상하기도 싫다. 그나마 하프라이프2가 조금 친절하게 되어있어요. 뒤로 못 간다는 시스템이 진짜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뒤로 가진다는 점에서 일단, 맵의 난이도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BGM이 막 달라지죠? 뭔가 유령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는 공포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유령은 안 나와요. 성은 안 나와요. 여기가 그 이제 또 유명한 부분인데 이거 혹시 아직 되나? 아 이렇게 되네. 이거 원래 안 다치게 할 수 있는데. 저건 사람이에요. Hello? Take it easy in there. You're safe now. Oh. You'll have to forgive the scanning process. We can't take any chances. Dr. Freeman? Gordon Freeman? Is that you? You've made it here this quickly. Well, Eli is going to be amazed, not to mention relieved. Oh, great. I'm Dr. Mossman, Dr. Judith Mossman. Ooh. I've been hearing about you since long before the Black Mesa incident. Oh, Black Mesa. I do so envy you working with Eli and Dr. Clyde. Oh, laser mode, boy. Top of their field. Ah. There we go. You can come through now. I'll take you down to Eli right away. Hello. He would never forgive me if I kept you waiting. 그냥 밀려? 안녕? Good to know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We could certainly use the extra help around here. We've covered a lot of ground in the last few months, but things would go so much faster if we had more people with your training. 그래요? We're closing in on a reliable local teleport technology. 신뢰할만한 지역 텔레포트 기술이요. 그들은 포탈이 우리의 클라비 야유 모델과 흡사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암흑 에너지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들은 우주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겠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이동선을 이용해야만 해요. 어허. 이런 제가 쓸데없는 설명 너무 많이 했네. 드디어 같이 일할 기회 가서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I'm just so excited to think that we'll finally have the chance to work together. 그래? 잠깐만요.